탕도 있잖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쇼! 라이크 탕. 그쵸? 역시 취향이 괜찮다, 괜찮죠? 다 괜찮은 걸로. 다 좋은 걸로 해요. 네, 우리가 뭐지? 이렇게 오랜만에 미니 팬미팅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뭐죠? 실시계 물어봐 라는 코너인데요. 저기 상자가 들어와서 이제 멤버가 우리 누가 뽑을까? 은빈이 하나 뽑을까? 네, 은빈이랑 유진 언니 하나 뽑자요. 왜 이렇게 패딩 색깔 귀엽냐? 나도 좀 밝게 칙칙! 되게 밝아. 안에 있는 거 유진이 멀리, 아 은빈이 멀리서도 알겠다. 나도 귀여운 색 입었는데. 왜 먼저 입어줄래? 준비해온 줄 알아요? 즉석에서 물어보면 말 안 하니까. 그쵸? 까먹으니까. 예. 예, 드라이버가 멤버들을 태우고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는? 어디 거? 동두천. 틀렸어요. 저 강원도 가고 싶어요. 멤버들이랑 바닷가 보고 싶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겨울바다 가고 싶어.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준비 막 시작할 때쯤에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제발 차 타고 어디 좀 다 같이 놀러 갔다 오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승현 언니가 게장도 잘 똑바로 안 먹어봐서 게장도 다 같이 먹으러 게장, 가자고. 게장 먹어본 적 없어요. 진짜? 제대로. 아, 안 신기한가? 네. 아, 네. 아니 애기랑 손 언니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은빈이가 성인 되고 나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 아, 네. 있다면 본인의 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 M2 쇼케이스에 나왔던 것처럼 언니들이랑 술을 마셔봤는데 주량을 알 정도로 마셔보지 못해서 아직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 전 마시면서 막 한잔 이렇게 해서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서 봤을 때는 반병 정도? 역시 언니. 자꾸 유진 언니가 저보고 너 술 생각보다 못 마시는 것 같아. 계속 이래요. 주량 90%예요.